공정거래위원회가 조직 쇄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퇴직 간부들을 대기업에 취업시키고 심지어 이들의 연봉 수준까지 결정한 것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지자 개혁안을 내놓은 건데요. 그동안 공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황인표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공정위가 지난 2014년에 만든 퇴직자 재취업 기준 문건입니다. 기업이 공정거래법을 지키도록 공정위 출신 인사들의 재취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정년 퇴직을 2년 이상 남겨둔 직원을 추천 대상으로 정하고 새로 취업하더라도 공무원 정년까지만 근무하도록 하는 등 조직적으로 퇴직 간부의 재취업을 계획한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렇게 퇴직 간부들을 기업들과 1대1로 짝지어 재취업을 알선했을 뿐만 아니라 퇴직자들이 받을 연봉 수준까지 직접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정고시 출신은 2억 5천만 원 안팎, 일반 퇴직자는 1억 5천만 원 안팎으로 가이드라인이 정해졌습니다. 실제 한 퇴직자는 2년 차에 2억 9천만 원의 연봉을 받고 다달이 업무 추진비로 500만 원을 더 받았습니다. 비서의 건강검진, 법인카드는 기본이었고 심지어 아예 출근하지 않으면서 2억 원 가까운 연봉을 받은 공정위 퇴직자도 있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정위 전현직 간부 12명이 16개 대기업을 압박한 혐의로 현재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공정위 간부들 불법 재취업에 관여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김동수, 노대래, 정재찬 등 전직 위원장 3명이 같은 혐의로 줄줄이 기소된 건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검찰은 공정위가 취업을 대가로 기업의 비위를 적발하고도 고발하지 않고 부당하게 자체 종결한 사건이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SBS CNBC 황인표입니다.